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필요한 금융 규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추 부총리는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다음 달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